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538쪽입니다. 자, 페이지 538쪽 지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목은 뭐예요? 지금까지 시험이 이제 33회까지 올해가 34회지만 자, 한 번도 뭐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이 없고요. 거의 뭐예요? 매년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올해도 꼭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 기본 의의는 주된 용도,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입니다. 지목의 결정 원칙 보게 되면 일필일목이죠. 땅 하나에 지목을 하라는 얘기고 주된 용도 추정해요. 그러니까 토지 하나에 이렇게 토지 하나에 자 토지 하나에 뭐예요? 지목이 두 개의 용도를 사용하고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예컨대 도로가 있고 여기 궤도를 깔았습니다. 예, 궤도를 깔아서 하나의 토지에 용도를 두 개를 쓰고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주된 용도가 뭐냐? 위에 있는 지목, 아래에 있는 지목이 아니라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 얘기고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임시적이나 일시적으로 지목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거기 주된 용도 추정하고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은 그 단어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지 않죠. 그다음에 지목의 표기는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지목의 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명칭을 써요. 목장용지는 목장용지고 주유소용지는 주유소용지라고 정식명칭을 다 씁니다. 근데 예,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여러 수필지를 등록하니까 자, 이 도면에 들어갈 때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13호라고 잡종지는 잡이라고 쓰고 자, 15 뭐예요? 15 종교용지는 종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음지를 쓰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음지를 쓰는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장 얼마 차라고? 두 장 1,000원차다. 이게 두 장 1,000원차. 그래서 장은 공장용지고 촌은 하촌이고 원은 유원지고 차는 뭐예요? 주차장이다 그랬어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지목의 구분은 28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예요? 28가지를 분류를 뭐예요? 네 가지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지목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큰 거 안에 작은 걸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단서조항 다만입니다. 이 단서조항 다만이고 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잡종지인데 잡종지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수송차, 변전소, 수신소, 송시소, 변수송차,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이 땡콩, 이동 땡크시설, 콩나물 있죠? 도축자원물을 체육자원물에 버리고 여객터미널 뭐예요? 폐차장, 자, 여객터미널 폐차장 뭐예요? 공항 항만 뭐예요? 공항시설 항만시설 했죠? 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예요? 올해 잡종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답 과목이 이렇게 뭐예요? 전답 과목이 뭐예요? 전답 과목인 광염대 공자라는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를 뭐예요?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모여서 잡쳐서 묘지죠? 잡쳐서 목자 양지 먹다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창했다. 그래서 몇 가지?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다 과가 과수원이고 목이 목장용지죠? 목장용지고 임야고 이게 광천지고 염전이고 대구 있죠? 이게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고 도로고 뭐예요? 철도용지고 자, 이게 이제 하천이고 그 다음에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체육용지 자, 이게 유원지고 자, 종교용지고 사적지고 묘지고 뭐예요?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 자, 영어장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고 자,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자, 창고용지입니다. 창고용지 자, 이렇게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24가지는 첫 번째 음절을 써요. 정식명칭 대장은 정식명칭이고 도면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은 자, 그런데 4가지 공장용지는 장 왜? 공은 공이 있으니까 하천은 뭐예요? 하하고 하가고 뭐예요? 발음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가 두 개 있으니까 원을 하고 자, 주는 주가 두 개니까 주차장. 그래서 두 번째 음지를 취하는 게 두 장 천원차 외우자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전답의 비교는 저는 뭐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538페이지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랬죠? 물을 이용하게 되면 전.
이용하지 않는다. 예, 직접 이용하면 아, 직접 이용하면 답. 이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전입니다. 이용하지 않고 곡물, 번외작물, 과수류는 뭐예요? 과수원이 있으니까 제외됐죠? 당나무, 뽕나무, 특히 이제 거기 어디에? 자, 세 번째 줄에 죽순이 나오면 뭐예요? 전입니다. 중림지는 뭐라고? 임야고. 근데 답은 또 언제? 이 답하고 비교할 때는 물을 이용하지 않는 거고 직접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유지는 뭐예요? 연안고를 답은 재배를 해요. 연안고를 재배하는 게 답이고. 자, 뭐라고?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연안고를 자생해요. 자생. 물배수가 용이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과소는 뭐예요? 사과나무, 밤나무, 유실수를 뭐예요?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물론 거기 단소지향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대로합니다. 자, 근데 유실수가 뭐예요? 어디서 임야에서 서로 자기가 자생하죠? 그건 뭐예요? 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임야지 과소이 아니라는 거죠. 목장용지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초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초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뭐예요? 목장용지라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도 과손에도 과손 내 주거부지는 대듯이 목장 안에 있는 주거부지 있죠? 이것도 대로 봅니다. 자, 특히 이제 그래서 이 목장용지는 짐승 중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거 있죠?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소 돼지 말 있죠? 소 돼지 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구제역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치고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건 뭐예요? 닭, 오리, 타조 있죠? 그래요. 그 몇 가지면 이해합니다. 몇 가지만. 그 다음에 임야는 뭐예요? 임야는 산림과 원야는 얕은 구릉이고,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수림지는 뭐예요? 나무 많은 곳, 중림지는 대나무 많은 곳, 암석지는 돌 많은 곳이죠? 자, 모놈제. 우리가, 자, 갈대밭을 잡종제. 갈대밭은 잡종지인데, 우리가 황무지는 뭐예요? 임야입니다. 그래서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그래서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있죠? 모래땅, 자갈땅. 자, 이건 당연히 뭐라고? 예, 황무자 쓰고 사냥한다. 예, 그건 당연히 임야입니다. 임야입니다. 그래서 거제도 같은 데면 몽돌 해수욕장을 해서 그 해수욕장이 모래가 아니라 몽돌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자갈땅 있죠? 그런 건지 그게 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야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예, 광천지 있죠? 광천지는 자, 속이 온순물 약수로 속이는 쏟아내는 용출구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용출은 쏟아져 나올 용이고, 날출자예요. 그래서 용출, 용출구, 용출 나오면 광천제예요. 그 다음, 온순물 약수물을 다른 데로 보내는 뭐예요? 자, 송류관. 그 다음에 뭐예요? 송수관. 이 관자가 붙어 있죠? 이 관자가 붙으면 이건 잡종제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먹는 물을 정수해서 송수라고, 송수, 그냥 송수예요. 이 송수 나무 이건 수도용지.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송수, 수도용지. 관 붙으면 뭐예요? 잡종지. 자, 그럼 그 온수물, 약수물이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 용출구 있죠? 용출. 그건 광천지구.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염전은 중요한 게 바닷물을 끓여서 뭐예요? 소금을 채취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천일지연백, 하늘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만들제 소금염. 자, 이것은 염전이 맞아요. 근데 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공장 시설을 갖추고 해수 등을 동력이죠. 동력. 뭐가 나오면 동력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동력이란 단어가 되면 이건 염전이 아니에요. 염전이 아니라 공장 용지입니다. 뭐라고 보자? 공장 용지라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는 연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이죠. 이런 뭐예요? 극장 문화시설 있죠? 그래요. 그게 바로 자 대입니다. 예컨대 학교 건물 학교 용지지 대가 아니에요. 아 교회 아니 사찰 같은 거는 뭐예요? 그건 종교 용지예요. 종교 용지지 대가 연구적인 건물이 무슨 용도로 쓰냐 그 얘기입니다. 연구적인 건물이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 있죠? 이게 바로 대단죠. 물론 택지 개발 사업 목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가 준공됐죠? 무슨 공사가 준공된 거예요? 택지 개발이죠?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 용지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이 이제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자, 공장 용지는 안 해도 돼요. 왜? 거기 공장 시설 공사가 준공됐으니까. 근데 물론 그 구역 안에 있는 의료 시설은 당연히 뭐예요? 의료 시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로 봐요. 학교 용지는 학교 교사는 건물이고 체육장이라 써 있죠? 체육장 운동장으로 보시면 되고.
도로는 뭐예요? 도로는 거기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과 차량 운행, 보행 있죠? 그래요. 그게 다 도로예요. 근데 여기 입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도 도로고, 근데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뭐예요? 당연히 아무리 고속도로에 뭐예요? 고속도로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특성상 톨게이트 아니면 못 빠져나오죠? 그 도로가 맞아요. 다만 아파트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뭐예요? 통로가 있죠?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됩니다. 공장 부지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출동기는 뭐가 나오면 궤도라고 뭐예요? 궤도 쪽 궤도. 그 다음에 역사 나오죠? 예, 궤도나 역사가 나오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철도 용지로 봅니다. 궤도 역사는 무조건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국,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죠? 그래요.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한 토지가 하천이고, 제방은 모래바람 물만 거고, 국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는 뭐 소규모 수로,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있죠? 인공적인 수로. 그래서 무슨 단어가? 소규모 수로, 소규규 수로 있죠? 인공공공공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냥 딱 단어를 봤을 때,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단어를 봐서, 소규규 국어, 인공공공 이렇게 국어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 외우셔야 돼. 인공공공공 국어, 소규 국어 있죠. 그래서 소규모 수로 인공적인 수로만 보이면 그냥 국어 단지. 유지는 주의할 점이 자 첫 번째 물이 고이거나 저장하는 댐 저수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댐하고 저수지 나오면 그냥 아 유지구나. 근데 거기 밑에 자 연안고를 자생하는 있죠. 아까 연안고를 뭐예요? 연안고를 재배하는 거. 물을 직접 이용하고 연안고를 재배하는 것은 답이에요. 근데 연안골이 자생한다 하게 되면 자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하다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건 유지예요. 응? 그래서 하여튼 연안골이라는 단어를 보고 자생하고 배수가 안 돼야지 유지지 재배하고 뭐예요? 물을 직접 이용하게 되면 답이니까 유지가 나왔을 때 그 댐 저수지 나왔을 때 그 두 번째 그 밑에 줄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수도용지 봤어요. 송수하게 되면 수도용지, 관자 붙으면 뭐예요? 잡종지고. 자, 용출로 하면 뭐예요? 광천지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공원은 뭐예요? 법이 세 개입니다. 국토법에 의한 공원, 거기 또 뭐예요? 녹지란 말이 나오죠? 어디에? 두 번째 줄에 녹지란 말이 나오고, 국토법에 의한 공원, 녹지 나오면 진짜 공원이에요.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해서 묘지공원 나오면, 묘지공원은 묘지예요. 자, 묘지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예요? 국립공원 나오죠? 지리산, 한라산 뭐예요? 자,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자, 그 다음에 도립공원, 도립공원. 자, 지난해 뭐예요? 마이산 도립공원. 자, 그 다음에 팔공산 도립공원, 대구 쪽에.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 그건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채용용지에서 이제 보조사항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어디에 대에서인지 뭐예요? 얘기를 안 했지만, 실내 뭐예요? 실내 수영장, 슈트니 세타 있죠? 이 실내 수영장 나오면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뭐가 맞아요? 대가 맞아요. 실내 수영장 대가 맞습니다. 예컨대 태권도장 있죠? 상가 건물에 있는. 체육도장, 이거 대가 맞아요. 근데 실내 체육관, 어? 그래, 실내 예, 체육관. 자, 야구장, 골프장, 그죠? 실내 체육관. 이건 뭐예요? 승마장, 특히 이제 승마장. 체육용지가 맞아요. 승마장,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자, 우리가 목장에서 말하는 소, 돼지 말할 때 말은 이건 뭐예요? 종마장입니다. 말 새끼를 키우는 종마장은 목장용지고 승마장은 뭐예요? 체육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고 이제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시고 근데 거기 단서조항 네 번째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독립성과 영속성이 미흡하다면 예컨대 뭐예요? 거기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거기까지는 지목이 됩니다. 자,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그건 되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유수 흐르는 물이죠? 물은 겨울에 오르니까 뭐예요? 자, 뭐에서 요트장, 카누장은 뭐예요? 못해요. 그래서 지목은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거기 뭐예요? 유수를 이용했다. 요트장, 카누장은 그냥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거기 자 승마장은 체육용지고 경마장 아까 유원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원지는 뭐예요? 유원지는 일반 공중에 뭐예요? 휴양 얘기 나오는데 특히 이제 거기 수영장, 유선장은 보트를 하는 데고 거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특히 경마장, 자,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승마장은 체육용지고, 그 다음에 종마장은 목장용지고, 그 다음에 거기 야영장을 법이 한 5년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뭐가 나오면, 야영장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야영장은 그냥 그대로 뭐예요? 야,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원, 야영장은 뭐예요? 유원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을 봐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뭐예요? 숙식시설 및 유기장. 그렇죠? 자, 숙식시설. 여튼, 숙식시설과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장은 뭐예요?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있죠? 이것도 뭐예요? 자, 대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하천, 국어, 유지 등 분류되는 곳을 제외된다. 제외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교회 사찰 향교 알 것이고. 사적지 있죠? 사적지는 중요한 게 거기 단서조항.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에 안에 있죠? 안에, 토지 안에 있는, 안에 동그라미 치고. 어디 안에 있으면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예요. 공원 안에 있으면 뭐예요? 공원용지고. 자, 그래서 그건 뭐예요? 제외된다. 그 다음에 묘지는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자, 묘지공원은 당연히 뭐예요?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봉안시설 있죠? 봉안시설. 그래서 거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매장된 토지와 도시공원 및 녹재관 범죄, 묘지공원, 묘지. 봉안시설은 옛날로 따지면 닭골 땅이에요. 봉안시설은 뭐예요?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선대 주거부지 대, 목장용진의 주거부지 대, 어디 안에? 자, 거기 묘지를 관리하는 묘지 주거부지, 묘지에 뭐예요? 관리하는 자 건축물 부지 있죠? 그래,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육상을 보시면 돼요. 해상이라 나오면 틀려요. 해상은 해자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목으로 따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지목은 토지에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예요?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있죠? 그래서 육상, 수산생물, 육산, 수산생물, 양어장. 육상, 수산생물, 양어장입니다. 자, 주차장은 뭐예요? 독립적인,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춰야 돼요. 주차에 필요한. 자, 그런데 다만 주차인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입니다. 뭐라고? 노상주차장은 도로입니다. 길로자니까. 이렇게 노상. 이렇게 노상주차장은 노자가 길로자니까 도로입니다. 근데 자, 만약에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오면 예컨대 만약에 뭐 종교용지에 부설됐으면 종교용지, 학교용지에 부설됐으면 뭐라고? 학교용지 있죠? 주된 용도에 추정합니다. 자, 항상 뭐라고? 부설주차장은 주된 용도. 이 주된 용도에 붙어 있으면 주된 용도에 추정한다는 점. 근데 부설주차장 앞에 뭐라고? 시설물. 이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시설물 뭐예요? 부지 인근에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자,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항상 뭐예요? 이것은 진짜 주차장이다. 보시면 돼요. 항상 부설주차장 앞에 주된 용도가 나오면 주된 용도를 추정하지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나오면 뭐예요? 자, 이것은 진짜 주차장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540페이지 그 자, 밑에서 세 번째 주차장 나왔죠? 예, 주차장 나왔는데 거기 뭐예요?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은 도로고 부설 주차장은 주된 용도 추정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그건 잡종제예요.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과 야외용지는 뭐예요? 이건 잡종지고. 그다음에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나오죠? 이건 진짜 주차장이 맞다는 점. 그다음에 주유소용지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석유, 자, 그러면 석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있죠? 전기수소 있죠? 그래, 전기수소가 들어왔어요. 전기하고 수소 파는 것도 주차장, 저 주유소용지예요. 근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단서조항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동그라미 치고 그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수송 시설은 뭐예요? 자, 이것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창공지의 핵심어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러면 창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41페이지 이제 뭐예요? 잡종지예요. 잡종지는 특징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갈대바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있죠? 돌 캐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흙 파는 거,
야외시장, 아까 그랬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전시장, 야외시장, 잡종지, 공동물 잡종지, 변전소, 수신소, 송진소, 송유시설 잡종지,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있죠?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있죠? 폐차장. 자, 그 다음에 공항항마실 있죠? 기타, 뭐예요? 기타. 예, 여기, 자, 이동 탱크 시설, 콩나물 재배 부지 있죠? 뭐, 예병 훈련장. 그 다음에, 물론, 토치장 또는 채습장으로서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원상회복 조건은 일시적으로 거죠? 그건 잡종지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임야에서 뭐예요? 흙을 파거나 임야에서 돌을 캔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뭐가? 자, 잡종지가 아니라,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냥 임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외우라고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나오죠? 이렇게 외웁니다. 똥차지라는 거 보면 그냥 가지 마시고 자 손가락질 가면서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한 갈대니와 여객 폐차장 공항 물류장에서 여객터미널 뭐였죠? 여객터미널 폐차장 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500몇 페이지에 543페이지 뭐예요? 경계 나왔죠? 네,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에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경계 그 지상 경계 위치 표시인데 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지상 위에 살다 보니까 어디 위에 땅 위에 이렇게 지상 위에 땅 기자 뭐예요? 위상자 땅 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뭐예요? 살고 있으면서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만약에 뭐예요? 민법의 상인 관계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만약에 집을 짓고 살면 뭐예요? 담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논뚝이 있으면 뭐예요? 논뚝길을 뭐예요? 이 뚝길을 뭐예요? 경계를 삼으라니까요. 그래서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자 구조물이라든가 아니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서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소관청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게 됐다. 그래서 쌍가루 3번은 그 얘기죠. 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뭐라고?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민법의 상인 관계를 빌려서 지적에서도 지상 경계점 표시하니까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됐다. 무슨 등록부라고? 지상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이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됐냐 하게 되면 소재하고 뭐예요? 집원은 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자 실제 뭐라고? 실제 이용 지목입니다. 이용 지목이 있고 실제 이용 지목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무슨 단어? 경계점이 나오면 외우자니까요. 경계점에 위사종의 뭐라고? 위사종의 좌표다. 아니 위사종의 좌표. 자 위사종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경계점의 위는 뭐예요? 경계점의 위치 있죠? 자, 위치,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에 뭐라고? 네, 종류, 그 다음에 좌표입니다. 물론 어디 한정하는 거예요? 경계점. 네,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에 한정합니다. 한정한다. 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등록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예, 쌍가루 3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있죠? 그거 발표합니다. 그거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5번도 발표하시고 지상경계는 설정 규정이 있죠? 그 경계 파트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이 지상 경계는 뚝이나 논뚝길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 그래서 A 땅하고 B 땅에 높낮이가 없다면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구조물이 있으면 그 중앙을 뭐예요? 지상 경계를 삼고 높낮이가 있다면 구조물의 하단부고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와 구거를 만들어서 구거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절토변 있죠? 왜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니까. 인공적인 수를 만들어서 뭐예요? 자, 뭐예요? 꽃갱이를 팠다는 게. 그래서 팠으면 이제 그 경사면이죠. 절퇴된 절토 깎은 절퇴된 경사면이 있으니까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까지가 구고고 여기 A 땅이고 도로는 여기까지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까지 구고 이게 A 땅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 경사면의 상단부다. 경사면 상단부. 그 뭐가 맞나요? 물하고 땅이 만나면 바다는 최대 만조예요. 최대. 최대 뭐라고? 만조이고 그 다음에 자 물이라면 뭐예요? 최대 만수예요. 최대 뭐라고? 만수이다. 만수이.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제방에 편입돼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A 땅하고 제방은 뭐예요? 어디를 경계를 삼느냐 하게 되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막죠?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사람 얼굴 있고 목 있으면 이게 뭐예요?
어깨 부분이니까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예, 바깥쪽 뭐라고? 어깨 부분이다. 이게 어깨 부분. 어? 자, 이 다섯 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에 543페이지에 거기 쌍가로 보네. 자, 없는 중앙, 있는 하단부, 절대된 부분의 경사면의 상단부. 그래요. 그 다음에 최대 만주의 만수의 공유수면 매립지 있죠? 자, 토지에 편입돼서 바다를 매립했으면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그게 세로센 땅하고 뭐에 제방하고의 구별점이다. 그래. 위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이 뭐가 달라요? 소유권이 다를 때는 뭐에 따르겠다? 당연히 뭐에 소유권에 따라 경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물의 소유권이 따르면 소유권에 따라서 바깥면 중앙이 아니라 뭐에 바깥면 할 수 있고 안정면 할 수 있고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 한마디로 이렇게 자 만약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틀리게 문제가 나온다면 자 만약에 소유권의 그 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도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으로 하면 안 되고 중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소유권이 다르다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44페이지는 딱 시험 문제 한 번뿐이 안 나왔는데요. 가끔가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경계 문제 나올 때 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해는 한번 가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인지 이런 얘기예요.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물을 잘라서 분할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네 가지가 있다. 이게 판사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아니게요. 그래서 판은 뭐예요? 판결이고 사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인데 자, 이렇게 사학도 사학도 뭐예요? 사학도 철천재 구유소 있죠? 구유소. 이런 지목일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군 관리계획 얘기입니다. 자, 도시관리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다면 뭐예요? 건물을 잘라갖고 범위를 정하는 데 당연한 것이고 자, 공공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공공사업을 한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뭐예요? 자, 학교나 뭐예요? 도로, 철도 있죠? 그러면 2차선 도로를 뭐예요? 자, 넓히기 위해서 4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뭐예요? 자, 이 땅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쪽은 뭐예요?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수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쪽은 건물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이쪽이 낫겠죠? 그래서 이 자르게 되면 이 도로를 뭐예요? 4차선 도로를 넓힌다는 점. 그래서 이 사학 이 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다는 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자, 토지를 뭐예요? 분할할 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자르는 것은 뭐예요? 네 갈 뿐이 없으니까 뭐라 외우자고 판사가 뭐 하다는 게 이거.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자, 외우는 게 좋겠다는 게 판사가 뭐 하다? 도도하다. 이게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이 중 하나가 어디에 이 경계 문제 나오면 뭐예요? 거기에 뭐 해서 껴 들어가서 있죠? 경계에 껴 들어가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일단 측량 대상이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측량 대상이 되느냐 중요한데, 측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거기, 이 쌍가리 2번 밑에, 거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있죠? 그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좀 외워두시고. 다만, 어디에 우리가 뭐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 바로, 측량 대상, 바로 면적 측량 대상 맨 밑에가 경계부근하고 현황 측량은 면적 측량이 필요할 때 한다 그랬죠? 면적 측량이 필요가 없다면 뭐예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경계부근이나 지저 현황 측량은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면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말이 뒤에 붙으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 그럼 면적 측량 방법은 땅값이 싼 데는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기고, 땅값이 비싸했죠? 뭐라 되어 있으면, 경위 측량 방법으로,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면적이 표시 245페이지, 오렌지 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뭐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쌍가리 2번 별표하시고, 면적 경계의 단수 계산은 얘기예요. 그럼 축촉은 자 우리가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싼 땅이냐 싼 땅이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시험 문제 500분의 1은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뭐라고?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적 무선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축적이 600분의 1로 나와요. 그러면 지도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500분의 1입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땅값이 비싸다니죠. 근데 어느 지역은 이 땅값이 뭐예요? 싼 지역은 축적이 얼마? 1000분의 1부터 시작해서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3000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6000분의 1,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죠. 자, 그러면 물론 임야도는 뭐예요? 요 두 가지만 임야도가 쓰고 있어요. 임야도니까 2이니까 두 가지.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면적이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예요. 그 명동 땅은 뭐예요? 1제곱미터가 거의 뭐예요? 1억이니까. 자, 1억이니까 뭐예요? 약 1억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어디나 자, 0.1만 하더라도 뭐예요? 1000만 원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면적이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0.059제곱미터가 나왔다. 얼마라고 생각하냐면 이 0.1도 안 되면 0.1을 하라는 지역. 자,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0.4제곱미터가 나왔다. 얼마로 대장에 등록하냐? 1도 안 되면 1로 하라.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120 얼마? 3.5예요. 7호제곱미터가 나왔다.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요 어디까지? 자, 소점 아래까지 뭐예요? 제곱미터 이 한 단위까지 등록하겠죠? 그러니까 0.1까지 등록하는데 그 뒤에 0.0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올릴 건가 말 것인가? 자, 국가는 뭐예요? 올려갖고 세금을 더 받고 싶고. 왜? 0.1로 올라가니까. 국민은 세금을 덜 내고 싶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이 법칙이 있다는 점. 그래서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점 아래 한 단위가 뭐예요? 한 단위가 자, 0, 2, 4, 6, 8, 0하고 뭐라고 짝수로 나오게 되면 뭐 하면 되고? 버리고. 그 다음에 1, 3, 5 치고 뭐예요? 홀수 나오죠? 홀수 나오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올리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홀수니까 올려갖고 뭐예요? 얼마로 만들고? 6으로 만들죠? 만약에 120 얼마? 3.5예요. 3.45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 끊죠? 그 0.0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짝이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버리겠다. 그래서 0, 2, 4, 6.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뭐하고? 올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도 면적이 뭐예요? 760 뭐예요? 5.5제곱미터다. 여기까지죠? 홀수니까 뭐하고 올리고, 764.5 하게 되면 예, 버리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 유형은 뭐예요? 완전히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600분의 1 지역에서 1029.51이 나왔다. 그럼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0.051이니까 0.05를 초과하죠. 초과하면 짝수로서 안 따집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자는 게 올리자.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뭐예요? 이 지역에서도 자, 면적이 얼마?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400 뭐예요? 30 얼마? 2점 뭐예요? 55 제곱미터 됐다. 그럼 여기까지 꺼내야 되죠. 그 0.5가 아니라 0.5를 초과하니까 짝수로서 안 따져요. 무조건 올려요. 얼마라고? 433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유형. 그래서 이제 특히 두 번째 유형이 올해는 두 번째 유형이 중요한데 요 세 번째 유형을 정리해 주시고 자, 이걸 좀 잘 봐두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